가평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펜션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비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경 펜션 본관을 토사가 덮쳐 펜션 주인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. 또 청평면 대성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주민 김모 씨는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가평읍 달전천 제방에 유실돼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재개됐고, 청평면에서는 주택 29채가 침수돼 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